이번 시간에는 Elastic Load Balancing, 줄여서는 ELB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도메인을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ELB는 꼭 EC2와 함께 다니는 서비스죠. EC2는 이 독립적인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 독립적인 컴퓨터 여러 대를 모아서 이 거대한 트래픽, 거대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ELB라고 하는 서비스이죠. 자, EAB에다가 여러분이 도메인을 장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대의 EC2 인스턴스를 쓰는 경우에는 EAB는 쓰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병렬로 붙여서 높은 처리 성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사용자가 진입하는 진입점은 EC2 인스턴스가 아니고 ELB의 도메인으로 ELB의 IP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가리키는 이 목적지가 바로 ELB가 되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ELB의 IP는 그 EC2 인스턴스보다 더 유동적입니다. 즉,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이 IP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일라스틱 IP와 같은 고정 IP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AB의 도메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EAB의 A 레코드 이름을 자신의 DNS에 CNAME 레코드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CNAME은 무엇이죠? 도메인을 또 다른 도메인으로 연결시켜주는 레코드가 CNAME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CNAME 레코드 방식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서브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브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제가 도메인을 두개 적었는데요. 둘다 o2.oiz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밑에 있는 도메인은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호스트네임이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그냥 도메인입니다. 아니, 루트 도메인이라고 보통 불러요.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깔끔한 상태.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통 이 서브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o2.oiz의 서브의 도메인이 붙어 있다고 해서 서브 도메인이 되는 거죠. 즉, ELB는 기본적으로 CNAME 방식을 통해서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CNAME이라고 하는 레코드 방식은 루트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브 도메인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 루트 도메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루트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할때그 서비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하겠죠. ELB 때문에 앞에다 이걸 붙이는 건 뭔가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 alias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alias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CNAME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Elastic 그 ELB를 특정한 도메인을 특정한 ELB에다가 루트 도메인 방식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ELB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EC2 인스턴스로 EC2 콘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콘솔 화면에 보시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로드 밸런서에 대한 자세한 수업은 우리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미리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로드 밸런서를 해서 여기 있는 요거는 그냥 수업을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이 여러분이 이미 로드 밸런서를 만드는 법 만들어 놨다라고 간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하면 이 로드 밸런서에 이 도메인 주소들이 나옵니다. 이 도메인 주소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저 도메인을 직접 쓸 수가 없겠죠. 대표성이 있는 이메일을 써야겠죠. 저걸 어떻게 사람이 치고 들어오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D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주소 있죠. A 레코드에 해당되는 저 주소를 자신의 DNS 서비스에 CNAME 레코드를 생성해서 거기에다가 매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CNAME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라우트 53을 써야 됩니다. 즉 EAB에 EAB로 접근하는 도메인을 루트 도메인을 쓰고 싶다. 그때 라우트 53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라우트 5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는 A 레코드를 저는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예요. 기존 거를 삭제를 하고요. 자, 새로 하나 만드는데 네임 앞에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야지 루트 도메인이죠. 그리고 타입은 A 타입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ia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yes를 선택하고요. alias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elastic load balancer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elastic load balancer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로드 밸런서가 저기 저렇게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제가 클릭하면 요렇게 alias 타겟에 제가 원하는 로드 밸런서가 요렇게 착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reate record set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o2.oig라고 하는 A 타입의 레코드 세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레코드 셋은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럼 이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DNS lookup tool로 들어가서 5552.oig로 들어가서 이걸 서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552.oig에서 go를 하면 자, 이렇게 로딩이 되죠. 자, 그러면 보시면 A 레코드에 54.210이라고 하는 IP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IP가 우리가 아까 생성했었던 Elastic Load Balancer의 IP라면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된 거겠죠?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의 IP를 제가 NSLOOKUP으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알아보니까 자, 이놈의 IP는 54에서 212로 끝난 IP네요. 그리고 우리가 룩업해서 찾아본 IP가 54에서 시작해서 212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DNS 셋업은 정상적으로 잘 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552.oig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코딩이라고 뜨죠? 생활코딩이라고 뜨는 것은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제가 생성한 자, o2.oig라는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Elastic Load Balancer, ELB는 제가 미리 생성해놓은 EC2 인스턴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EC2 인스턴스는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출력된다면 성공적으로 도메인과 EAB를 연결시킨 것이 되는 겁니다.